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이 결정이 된 순간부터 저희는 여기 오신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이,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명도 발표하고 항의도 하고 대정부 질문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우리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외교 안보에도 전혀 보탬이 되지 않고 특히 대중국 경제 관계에서도 지금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 성주 군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주민을, 국민을 무시하고 일방 통행식으로 독주하는 박근혜 정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조금 늦게 왔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들고 계신 이 촛불, 저희 마음에 촛불 하나하나씩 켜서 온 국민의 활활 타오르는 횃불로 만들겠습니다. 평화를 지키고 한반도의 안정과 또 경제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